승리로 이끌 보수의 최강 공격수 김재원 최고위원 후보님을 모시겠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우리 당은 괴멸적으로 패배했습니다. 우리 당을 물리친 민주당과 조국당은 전과사범으로 11개의 죄목으로 네 군데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그리고 곧 교도소로 가야 할 조국 대표가 이끌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회를 점거하고 정부 발목을 잡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 탄핵까지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패배를 당한 우리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은 너무나 참담해서 텔레비전도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느냐? 제발 한번 싸워봐라. 사실 어제 암살자로부터 피격당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도 피 묻은 얼굴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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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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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제대로 한번 싸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당이 언제 싸워야 할지, 어떻게 싸워야 할지 제가 나서겠습니다. 저는 보수 최강의 공격수를 자부합니다. 제가 나서 싸우겠습니다. 우리 당이 지금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집안 싸움을 걱정하시는데 저는 대한민국의 적, 외적들과 싸우겠습니다. 이재명, 조국, 정청래와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표는 자기가 교도소 가기 싫어서 교도소 가지 않으려고 온갖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늦추고 교도소 가는 날짜를 늦추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대선까지 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가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 낱낱이 폭로해서 교도소로 가는 지름길로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조국 대표는 그냥 둬도 곧 교도소 갑니다.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최고위원으로 뽑아주시면 제가 정청래 최고위원 묵상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표가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우리 한 손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싸우지 않아서 그냥 둬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재명 대표 교도소 가는 날 제가 여러분들께 잔치국수 한 그릇씩 대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충청도 충청인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의 결정대로 대한민국이 움직였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국민의힘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국민의힘이 나갈 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충청인들의 마음속에 충청 대망론이 끓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 영남의 유일한 후보 김재원이 여러분 충청 대망론을 실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김재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